안녕하십니까.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 바램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미숙입니다. 저는 무대에 나서길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 평범한 시민일 뿐인데 선뜻 이 자리에 괴로운 마음을 토하러 나오기가 어려웠을 분들을 대신해서 마지막 발언한다는 심정으로 다시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세대출을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리던데 참나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사실은 갭투기만 조장하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세입자들이 폭등한 전세금을 올려줄 돈이 없으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1억 2억씩 어떻게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전세금을 대출해 줄 테니 그 돈 빌려서 폭등한 전세금으로 내라고 합니다. 집주인은 올린 전세금으로 또 갭투기로 집을 사버리니 집값은 또다시 폭등하는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문정부가 국민을 죽을 때 관속에 대출금 가져가서 죽으라는 건지 월급은 제자리인데 갚지도 못할 대출이나 마음껏 쓰라고 대출 확대책만 내고 있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전세대출을 축소하여 전세가가 하락하고 전세가가 하락하면 갭투기가 바로 멈출 것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전세대출을 확대하라는 거는 집값 내릴 생각이 1도 없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문정부와 민주당 놈들은 얼마 전에 집부자들 종부세 깎아주고 재산세도 깎고 이제 양도소득세마저 깎으려고 법 개정안 발의하던데 진짜 머리카락이 다 뽑힐 만큼 열분이 납니다. 국회의원이고 국토부고 기재부고 뭐 어디든 미친 사람처럼 전화기 붙잡고 쌍욕하며 항의전화 전통은 하고 싶어도 먹고 사는 일이 먼저라 분해찬 괴로움만 삭히고 있으니 어느 누구 하나 심신이 멀쩡한 사람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을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행복한 일상을 보내야 할 우리들이 왜 이 차가운 시위장에 나와서 목소리를 높여 소리쳐야 하는지 문정부와 민주당 우리가 이러는 이유를 알기를 하는 거 왜 우리를 왜 우리들의 안식처인 집을 그 더러운 손으로 함부로 뭉개버렸느냐 말이다 이놈들아. 가까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님 언론에 나와서 계속 부동산 문제 풀지 못했단 소리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그런 말 이제 그만 좀 하고 안국역 앞 파출소 뒤쪽이나 내자동 근처 부동산 한번 가봐요. 국민들을 진짜로 생각하는 양반이시라면 거기 한 번만이라도 좀 혼자 가서 들여다봐요. 거기 가서 임기 동안 집값이 어떻게 개난리가 났는지 좀 우러나 보고 한 번만이라도 알아보고 부동산 전체 담당자 불러서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물어나보란 말입니다. 정책 담당 공무원들 일반 기업의 직원이었다면 벌써 욕먹고 잘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정권 잡으면 집값 잡겠다고 했던 말, 사람이 먼저인 나라 만들겠다고 한 말, 소득 주도 성장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 만들겠다고 한 그 말들 지나가는 개가 말한 거짓말 사기꾼 말이었습니까? 문정부와 민주당 들을 귀가 붙어있다면 국민들과 약속한 폭등한 집값
정권 초로 돌려놓으십시오. 국민들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당신들 대대로 욕 안 먹고 제대로 살려면 지금의 이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 값을 정권 초로 똑바로 되돌려놓으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